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 지수보다 완전 폭락장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할 때가 6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대니까 완전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고 폭락장은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자꾸 떨어지는 내 주식만 보지 말고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 그 차트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꾸 떨어지는 주식만 보고 있으면 속 터지고 많이 쓰라립니다. 차라리 어차피 제 주식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꾸 제 주식만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럴 땐 주식 공부에 몰두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 공부를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주로 설땡땡 캠퍼스 유튜브 보면서 차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 중 프리엠스를 전 100점을 주었거든요. 그거는 다른 차트도 다 좋아 보였는데 프리엠스가 차트가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요거 내일이면 조금 갈것 같아가지고 100점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또그 주식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 대선 이슈가 있어서 이 땡땡 관련 주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종목은 오늘 급등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주식은 사진 않았지만은 공부를 하려고 계속 그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종목을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배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5일선을 깨고 또 21선을 깨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강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21선은 생명선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차트 공부를 하세요? 저도 주식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만 보면서 하는 시즌만 그래도 돈을 내고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 주식 공부라는 게 홀로서기라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종목을 뭐 사오라고 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식 공부는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주식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계속 보면 아마 눈에 익어서 아마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설땡땡 캠퍼스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종목을 이제 바로 사는 건 아니고, 하나를 딱 선정을 하면은 그거를 한번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보았다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면은 그때 사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